삼성의 레전드 다시 돌아온 마무리 돌부처 오승환 선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결혼 발표를 좀 갑작스럽게 들어서 팬들도 정말 많이 놀랐을 텐데 좀 어떠셨어요? 그런 반응들을 접하면서? 그날 이제 처음 이제 보도가 나왔을 때 정말 연락이 많이 왔죠. 그리고 뭐 주위에 저도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급하게 좀 서두른 측면이 있어서 아니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지난 시즌 44세이브 대기록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. 맞죠? 그렇죠. 뭐 그 영향도 있죠. 그렇지만 뭐 첫 번째는 이제 팀 선수들이 잘 해줘서 세이브 기회가 많이 생겨서 좀 장난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정확한 팩트니까 그렇죠.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정말 작년 선수도 너무 잘해줘서 세이브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좀 뭐 그런 기록들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제 한미일 통산 461세이브라는 기록까지 세우면서 이제 오승환 선수는 살아있는 레전드, 리빙 레전드예요. 좀 이 팀 선수들에게 귀감도 돼야 하고 또 올 시즌 또 지난 시즌 44세이브에서 더 잘해야겠다는 막 그런 부담감이나 어깨가 무거움? 아니요, 부담 같은 건 없어요. 부담 같은 거 없고 제가 뭐 지금 뭐 이렇게 보니까 KBO 최고령 투수더라고요. 오 마이 갓. 근데 그거를 제가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런 먼저 제가 스스로 생각하면 그게 부담으로 다가올 게 더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선수랑 똑같은 그냥 삼성 난주 선수지 그냥 고참 선수지 뭐 그런 거를 제가 먼저 뭐 염두하고 뭐 할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. 아 부장 선수 반갑습니다. 아 안녕하세요. 아 부장 선수 올해 또 경사가 있었죠. BFA 단연 계약 5년 계약 되었습니다. 뭐 FA 나갔어도 뭐 결과는 바뀌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이야 결과는 바뀔 수도 있지. 270억으로 돈 액수가 저도 저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그래요? 딱 결정하기 쉽지 않은데 맞아요. 어떻게 딱 그런 결정을 했어? 결정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. 쉬웠고 큰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아니에요 막 팬들은 근데 구자욱 선수가 FA로 나오면 외야 최대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치를 인정받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도 있거든요. 아 그렇게 생각해 주신 거는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. 올 시즌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지난 시즌 20-20도 달성하시고 좀 의미 있는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뭐, 근데 도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할 수 있는데 좀 부상 위험도 있고 체력적인 문제가 엄청나더라고요. 그래서 도루를 많이 한 선수들인데 경기 많이 나온 선수들은 정말 존중해줘야 된다 저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단연 계약도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. 또 워낙 제가 또 삼성 라이언즈 너무 좋아하고 이 팀 말고는 사실 생각해본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어릴 때부터. 그래서 뭐 시작도 여기였으면 끝도 여기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올해 화이팅! 네. 올해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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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